오늘도 실시간을 켰어요, 리사. 아, 그게 사과 받은가 진짜입니다. 제가 버실 두 대로 쓰다 보니 픽션으로 혼동하셨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버스 만들 때 댓글에 참고하거나 진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넣기도 해서 시청자분들이 더 운동하셨을 것 같네요. 오, 그럴까요? 그럼 실제 일어났었던 주제는 실제 상황이라고 표시해두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신기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미래의 나와 과거의 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번호가 떠돌아다닌대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에게 전화를 걸게 되면 당신의 미래와 현재가 바뀔 수도 있대요. 전 한번 과거의 나에게 전화 걸어보려고요. 혹시 아나요? 현재의 모습이 엄청 좋게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먼저 과거의 나에게 전화 걸어볼게요. 전화번호가 87-432 별아트샵이네요. 보자. 그래, 한 시간 모봇을 올리기 직전으로 가보자. 내가 직보에게 할 말이 엄청 많지. 그렇다면 2019년 12월 14일 입력. 주의사항, 당신의 현재가 바뀔 수도 있으며 이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면 1번, 동의하지 않으면 2번을 눌러주세요. 아, 몰라. 무조건 1번. 빨리 연결해 달라고요. 여보세요. 저기, 이거 경제포학생 전화번호 맞나요? 네, 제가 바로 자랑스러운 지포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제포입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야, 김지뽀, 너네 말 잘 들어. 다 너를 위한 말이야. 알았지? 먼저, 너 지금 한 시간 모바일 만들고 있지? 헉, 제가 한 시간 모바일 만들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시죠? 너 그거 녹음할 때 귀여운 척 했지. 당장 다시 녹음해. 그렇지 않으면 넌 엄청난 악플에 시달릴 거라고. 기척은 지금 트렌드에 맞게 하는 거라고요. 다른 유튜버들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흠칫. 야, 그건 목소리 변조를 한 거라고. 변조를 하면 애교 넘치고 귀여운 목소리로 바뀌거든. 저기요, 누구신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죠? 혹시 보이스피싱인가요? 변조는 당신이 했구만. 신고하고 차단할게요. 야, 김지뽀, 그냥 끊으면 어떡해. 당신의 현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낯선 사람의 전화에 반응을 하지 않다니. 지뽀가 교육을 잘 받긴 받았군. 그럼 이번에는 미래의 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나. 미래로 전화번호가 12 별하트 5샵 별 78이군. 궁금하고 꿈은 무엇인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5년으로 가야지. 2025년 12월 6일. 주의사항, 미래의 나의 질문은 세 개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현재와 미래 모두가 바뀔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1번, 동의하지 않으시면 2번을 누르세요. 당연히 동의. 1번. 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저기요, 김지뽀 양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기 직보야, 너 지금도 유튜브 하고 있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 포기란 배추쓸 때나 하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한창 공부 열심히 해야 할 때인데 수업 시간에 급분 보지 말고 칠판 똑바로 거라고.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아무 데서도 안 쓴다. 알겠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 나 지금 구독자 수가 어떻게 돼?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다짜고짜 전화 걸어서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자기가 무슨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혼자나 늘어놓고 뜬금없이 구독자 수는 왜 몰아보는 거죠? 혹시 구독자 수 눌려주겠다면 사기치는 보이스피싱이죠? 끊어 이 사기꾼아! 저기요 그냥 끊으시면 어떡해요? 구독자 수는 알려주고 끊으셔야죠.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당신의 현대학 예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추의 엄청난 취향이 1, 2, 3초 후. 야 김지뽀, 너 또 슬라임 만지면서 자고 있냐? 이그 어서 빨리 일어나 숙제해. 등짝 스매싱. 여러분 저 실시간 끄고 다시 올게요. 다시 실시간 켰어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좀 엄살이 심한 편이라 비명소리가 좀 무시무시했지요. 크크. 아빠가 과자를 사오셨는데 분명 저 먹으라고 사오신 건데 제가 좋아하는 과자는 하나도 없어요. 잠깐 여기서 아빠에게 한마디. 아빠 자꾸 제 선물이라고 오징어와 땅콩, 카라멜 콩과 땅콩, 소청요가 이런 거 사오시는데요. 전 오레오 ABC 쿠키 물티졌어. 그리고 초코꽁지 좋아하거든요. 아시겠죠? 지뽀야, 아빠가 선물 사왔다. 지뽀가 좋아하는 오징어 땅콩.